할머니 집은 곳곳이 식재료를 쟁여둔 곳간이랍니다. 간수 빼가지고 저쪽 벗게 간수 몇 병 있어요. 간수를 뺀 소금은 손이 닿는 어디에든 있죠. 손과 눈은 저울. 조금 넣어야 간이 돼야 맛있지. 안 넣으면 맛 없어. 적게 넣어야 맛이 나요. 옛날부터 어떻게 참깨가 있나 이 전부 뜰깨를 다 먹었지. 애들이 이거 이걸 해줘야 할매 만두가 맛있다 하는 거래. 할머니 냄새 좋다. 옛날부터 할머니 만두에는 반드시 들깨가 들어간답니다. 냄새부터 다르다는데요. 맛 밖에나 있나? 고소하고 맛있다. 살짝 많이 볶지 말고 살짝 볶고 갖고 이렇게 보겠다 어떤 무엇을 싸가지고 흥 이래 주무여가 댕기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입에 입이 심심 잔을 많고 먹으면 몸에 그리 좋대 이거. 약한 사람도 살떠지고. 고소한 들깨가 만두 소의 감칠맛을 내는 비법. 들깨가 천연 조미료인 셈이죠. 할머니, 이거 맞아? 응,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의 홍두깨도 빛을 봅니다. 홍두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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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반. 안반 홍두깨. 야, 얘 이래가지고 너다지 해먹고 차대지. 이거 옛날에 이거 국수 이만만 하면 나무를 시제기 니제기 여가 이거 국수 오래 꿀로 배드 채우고 이래. 배고픈 시절엔 맛보다는 반죽을 빨리 밀어 빨리 먹게 해주는 게 으뜸. 덕분에 솜씨도 늘었답니다. 내가 이제 엄마랑 할머니한테 잘 배워놓으면 할머니 더 이상 음식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우리 같이 모였을 때는. 70여 년 경력의 할머니 만두피는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안 알려주셨거든요. 뭔가 그냥 눈대중으로 뭐 원래 이렇게 정량화해야 되잖아요. 얼마 뭐 몇 번 넣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워보려고 했는데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바로 네모난 만두피처럼 할머니 음식들은 특별합니다. 이거 삶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이거 한 그릇 뭐 그리고 하면 좋지. 어우, 가은이 잘 만들고 있어. 할머니보다 더 이쁘게 만들고 있어. 할머니만 치는 아니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래, 어때?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어, 이쁘게 잘 만들었네. 아니, 원래 맛있는데 그건 먹어봐야 알고. 많이 배워라, 삼촌 좀 얻어먹거라, 할머니 말고 언니한테. 그래,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래. 할머니. 먼저. 부지런히 손을 놀려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할머니에겐 시집의 가난이 그랬답니다. 혼수로 유일하게 가져온 이 가마솥처럼 할머니의 일생은 먹고 살기 위해 무쇠처럼 참고 버텨내는 세월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쓰던 거니까 60년대 넘지 뭐. 학교를 못 간 유년 시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 화장실이 두 개라 내 하나 맡아가 한 시간 있어도 딴 데 또 있어가지고 그러면 더가 안 나왔어. 왜? 고제일 하나 꺾어 가서 더가 연필이라고 그래갖고 국문을 어지간한 거 다 안다 해서 배웠다. 혼자서? 야. 혼자서 깨우친 한글로 군에 간 오빠 편지도 읽어주던 영특한 딸이었죠. 가난한 산골짜기에서도 구김없이 당당하게 자란 육남매와 손주들은 할머니 옥남씨를 꼭 빼닮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손녀 나이만큼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이고 모르겠어.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 곧 아파가지고 그런...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생각해봐 몰라. 그건 뭐 일 좀 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 살고 싶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소중한 기억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쌓아가는 것. 할머니 음식을 배우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거 넣고 따듬어 가지고 담아. 따듬어 가지고 그거 담아 가지고 찍으면 되지. 요리는 잘 못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잘. 얘는 뭐 눈을 보기만 하면 잘 따라해. 요새 뭐 음식 뭐 해도 맹 사랑 받아요. 우리 자랄 때보다 요새 더 잘 사랑 더 많이 받는데 어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맹 사랑 받아. 그런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할머니의 필살기 음식은 바로 이것. 된장은 이거는요 앞만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꿀맛이지 뭐. 맨밥에 된장만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뭔데 있는 딸래들 오면 일로 하나 뽑고 갔다 싸가지고 가. 야는요 평창 먹어도 안 물려. 직접 담근 된장에 맛의 비법이 다 들어가 있다니 도무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경만 할 수밖에요. 청양초 요 밑에 보드란 거는 위에 빨간 건 청양초. 오히려 제가 네 죄송하죠. 뭔가 돕고 싶은데 뭔가 잘 못하고 아직 서툴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거고. 그래. 자작자작 은근하게 끓이면 집 나간 아들딸 모두 돌아오게 만드는 맛이 완성되죠? 할머니 집에서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김 나오네.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이거? 이거는 그냥 나무 아니야? 부지깨이. 이름 있어? 부지깨이. 맞다. 부지깨이. 이제 끓래. 간을 따로 하지 않은 물에 담백하게 끓인 만두. 잘 끝이야. 이쁘지? 묵은지로 만든 만두소에서 톡톡 터지는 들깨 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맹물이 최고랍니다. 이게 물만두지. 국만두라 거기도 하고. 딱 내 거다. 그래. 터진 걸 난 퍼진 거 싫거든. 나는 퍼진 거 푹 익어가지고 터진 게 좋아. 퍼진 거 라면 푹 퍼진 거 좋아하네. 라면도 푹 퍼진 게 좋고 만두도 푹 퍼진 게 좋다. 손녀인 가은 씨가 먹어도 먹어도 그리운 할머니 만두국입니다. 손녀는 작년 7월 할머니가 계시는 외가로 전입신고도 마쳤답니다. 이게 엄나무 순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개두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되게 쌉싸름하니 맛있습니다. 봉화의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은 씨. 저희 집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과예요. 결혼 2년 차 새댁인 가은 씨가 주말 부부로 살다 보니 그녀의 귀향은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죠.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온다는 거는 보통 귀향? 귀향할 때? 그러니까 귀향에 보통 금이환향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사실 뭔가 이뤄놓은 나이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자칫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오는 건 아닌가? 문제는 전혀 없답니다. 노인만 남은 시골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 싶은 꿈. 가족 모두가 그녀를 응원했죠. 수수조청이에요. 할머니 기력 없으실 때 드시라고. 그냥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저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어도 뭔가 그리운 순간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고 또 할머니가
한 번씩 다치시면서 이제 급격하게 또 몸이 편찮아지시고 이러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랑 이렇게 볼 이렇게 맞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할머니 냄새가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 냄새와 조카 너무 그 할머니가 곁에 있어도 그 그리운 마음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은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할머니 간장으로 만든 손녀의 레시피가 세대와 세대를 마음으로 이어주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의 집 마음의 공간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